사실 근데 막 전국 투어하죠, 외국 공연하죠, 누굴 계속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. 누구는 섭외를 못해요. 해외를 가면 저희 대표님이 댄서 출신이에요. 대표님이 해요. 네, 그러면 처음에 딱 등장하면 누굴 섭외했을 거라고 기대하고 보잖아요. 근데 딱 보면은 약간 이 뭐라 그러지, 몽타주가 아이돌은 아니야. 도저히 모르겠어. 엄청 집중해서 봐요. 관객분들이. 저 사람 뭐야? 그러면 제가 이제 멘트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? 그럼 막 웅성웅성해요. 네. 저희 회사 대표님입니다. 그러면 난리 나죠? 이러면서 어떻게 대표님이 이렇게 춤을 잘 춰? 이러면서 반응이 되게 좋아요. 와, 진짜 기쟁이다. 근데 요즘에 좀 짜증나는 게 라이브를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 그리고 막 중간에 막 이런 거 있잖아. 막 소리 질러! 막 이런 거. 아이고! 내가 누구? 이런 거 나와서. 요즘에 너무 나대가지고. 방송 연예가 출신이시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저랑 같은 학교. 네, 아시죠. 아, 네, 맞아요. 기가 있구나. 기가 있네. 나대. 나대. 날씨부터 해가지고 다 왜 그래? 나대. 저도 통화방송인데. 나대, 나대. 나대 학교. 그럼 대표님이 직속 선배겠다. 어? 그러네. 방송 연예가죠? 네. 그 직속 선배겠다. 그러네, 그러네. 이런 학교 통화가 좀 그런갑다. 자, 오늘 나대 MG수 맥스라는 대표님이 오늘 또 무대를 진짜 네. 준비를 아, 또 얼마나 또 삐까 삐까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야 이 중간에 진짜요? 지금 아, 경훈이에요? 네. 아, 나 미치겠다. 잘해 들었다. 대표님께서 이거 자기가 안 하면은 백지영 씨 섭외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. 가능해요. 가능해요. 네. 라디오 스타 소리 질러 네가 원하는 그 말이 뭐야 내게 말해봐 네가 무슨 말을 해준대도 나는 날아가 달콤한 그 말을 원한 당연 나를 봐 부끄럽지만 그 말을 원해 너도 알잖아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어떤 말을 원해 도다니니까 해줄게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나 약간 소름 끼치는 게 여기 MR에 깔려 있는 게 혹시 목소리 옥택이야? 아니. 대표님 목소리야? 아니에요. 피독이라고 네, 다른 친구 목소리인데 그 위에다가 자기 목소리까지 깔아놨어. 아니 근데 여기 저 대표가 춤이 네. 옥택이처럼 이렇게 절제가 없네. 네, 되게 느끼해. 흘러. 아, 그러네. 뭔가 질질 흘리고 가족 같은 사이인데 너무 걸려. 잘 봤어. 아, 예.